저희가. 네. 하자보니까 인섭 대표자. 이것이 모발라이즈. 그것들을, 뭐죠? 모발라이즈가 뭘 거 아니에요? 모바일이 뭐죠, 모바일? 모바일 폰이 핸드폰이잖아? 모바일 뭐니? 이동하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동시키다. 그것이 그들을 이동시켰죠. 그리고 뭐 하도록? 리액트. 반응하도록. 뭐에 반응하도록? 실제 위협에 반응하도록. 근데 뭐에 대한 위협에? 그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에. 그죠? 그것은 그들을 푸시했는데 어디를 푸시했어? 그들의 아이들을 유지하는 곳을 푸시했죠. 어디 밖으로? 해, 길 밖으로. 해로운 게 없는 곳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걱정은 persist. 지속되어진 거지. 뭘 통해서? 진화를 통해 지속되어진 거죠. 이 얘기네. 그래서 걱정이 진화를 통해 지속됐대. 근데 대다수에서, 뭐에? 인구의 대다수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그 걱정이 이롭기 때문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trait. 특성이기 때문인 거죠. 뭐 이런 식이죠. 그치?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에서 걱정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롭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럼 다음에 몇 번을 가니? 1번. 걱정하지 마라. 단지 준비하라. 이건 아닌 것 같죠. 2번. 어떻게 걱정이 도왔는지 우리가 생존하도록. 네. 그치? 3번. 사는데 단순하게 사는 것. 걱정이 많은 세계에서 단순하게 사는 것. 네, 4번. 인간과 동물, 친구과 적인가. 다양한 감정들. 네, 어렵지 않지, 이거는? 그치? 네. 고등학교 2학년 걸로 다 어렵진 않으니까. 네.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해석이 어렵죠? 네. 해볼까요? 걱정은 있어왔죠, 주위에. 얼마 동안. 수천 년 동안 있어왔죠.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걱정해왔다. 뭐에 따르면? 진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어댑티브. 어댑트가 나온다는 거지. 어댑트가 뭐죠? 적응하다. 어댑트가 Z가 돼. 이걸 많이 헷갈린다고 했지, 그치? 네, 헷갈립니다. 그것은 적응한 것이었죠. 뭐에? 네. 투더 정도까지 적응한 거죠. 어떤 정도까지? 그것이 도와줬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뭐 하는 걸 도와줬어? 상황을 피하는 걸 도와줬죠. 근데 어떤 상황? 그죠? 어떤 상황? 어떤 실수의 마진이, 무사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어떤 실수의 그 마진이, 뭐였던? 슬림, 얇았던. 그니까, 삶인지 죽음인지의 가장자리. 그니까, 이 얇았던, 요거 얘기하는 거. 삶이냐, 죽음이냐, 이 사이. 그치? 걱정은, 경고했죠, 사람들에게. 뭐였을 때? 그의 삶이 위험해 있을 때 경고한 거죠. 근데 나더니 못 뿜마이라, 뭐, 뭐죠? 못뿜마이라. 야생의 타이거로부터, 또는 동굴에 있는 곰으로부터, 배고픈 하이에나로부터, 다른 동물들 뭐하고 있는, 내 이 랜드스케이프를 내 스토킹하고 있는 그런 걸로부터 뿐만 아니라, 뭐로부터? 적대적이고 경쟁하는 부족들로부터죠. 그치? 길지 좀 지문이, 해석 좀 까다롭고. 뭐 하게 된다는 것은? 엘러트 하게 된다는 것. 엘러트가 이게 기민한 주의를 잘 살피는 이런 뜻이거든요. 기민하게 된다는 것이 도와준 거야. 뭘 도와줬어? 고대 사람들이 싸우는 걸 도와줬죠. 누구랑? 포식자들과 싸우는 걸 도와줬죠. 그리고 도망가는 걸 도와줬죠. 뭐로부터? 적으로부터. 그리고 프리즈하는 걸 도와줬죠. 네, 섞여서. 마치 뭐처럼? 위장되어진 것처럼이죠. 갑자기 멈추는 것도 도와준 거죠.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차려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것은 그들을 이동시킨 거야. 반응하도록. 진짜 위험에 반응하도록. 그 행전의 위험에 반응하도록 이동시킨 거죠. 발전시킨 거죠. 그것이 푸시했는데 그들이 어디를 푸시했어? 그들의 아이들의 해로운 길 밖으로 푸시한 거 물론 식으로 나온 거지, 그지? 네. 걱정이 좋았다. 좋은 것이다.